신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빈경자입니다. 지금 제가 체험 사례를 맡아서 너무 화려한 질병의 체험 사례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한테 그걸 또 백두터치를 받아서 하라고 하니까 저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집안에 뭐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은 많지만 체험을 갖고 많지 않고 저 또한도 과거에는 화려했지만 지금은 별로 내세울 게 없고 저희 가족이 그렇게 인원은 많긴 한데 체험에 대한 부분을 확 이 리더님들에게 소개를 하기에는 되게 부족하긴 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유산화를 처음 알고 나서 제가 제품을 먹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가장 처음에 들었던 건 저희 셋째 아이. 셋째 아이가 한 돌도 안 됐는데 어디론가 숨어서 울고 있어요. 막 이래서 너 왜 이러니? 그랬더니 그냥 말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울면서 엉덩이를 봤더니 응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짓말하고 똥꼬에 매달리고 어이구. 있는 그런 응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속이 상해서 그때 당시에는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메이 제품도 먹어보고 소아과에 자주 가는 의사 선생님한테 제품이 어떤 걸 먹였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저가 전달을 받아서 라피도웰이라는 제품을 먹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늘 울면서 응가를 해야 되고 엉덩이 피도 보이고 그래서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산화를 알고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이라는 제품을 섭취하고 나서부터는 화장실 갈 때 저에게 손을 흔들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화장실 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제품력이 되게 우수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디톡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 모습이 이렇지만 과거의 디톡이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제가 15kg 감량을 했어요. 최고치의 몸무게를 딛고 그러고 나서 15kg 감량했을 때 얘기하셨잖아요. 과거에 내 모습 화려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이제 그랬던 적이 결혼하고 셋째를 낳는데 5호 사이즈 정말 배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이 라인이 쑥쑥 잘 들어갈 수 있는 옷을 입고 날아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과거에는 그랬는데 회사에 복직을 하고 음주 가물을 즐기다 보니 이 술 때문에 제가 살이 안 찔 수가 없겠더라고요. 늘 야근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앉아만 있고 전혀 삼시세끼 시간만 먹는 게 되게 살찌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물만 먹어도 살찌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저예요. 저도 물만 먹으면 살찌는 체질이거든요. 젊었을 때도 애들하고 다 공기량을 재면 그 안에 이렇게 한 공기 먹지만 저는 진짜 소분량으로 식기니를 채우면서 제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다시 원상복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체중이 불었어요. 이소영 리더님 저를 보더니 풍선 불어넣은 얼굴만이 이렇게 팽팽하다고 얼굴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은 저는 그때 당시에도 찌기 쪘지만 이거 그 정도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집에 가서 거울을 보니 진짜 풍선 이만큼 불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혼자 막 안 왔니? 아무에게도 소문내죠. 혼자 막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쉬웠어요. 진짜 1단계, 2단계, 3단계 너무 스피드하게 이렇게 쭉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훌륭한 제품 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디톡은 괜찮은데 2단계, 3단계 무조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술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저희 이제 그 다이어트 방을 하나 이렇게 꾸리시면서 제가 이제 참가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싶어갖고 했는데 효과는 봤어요. 한 3개월 사이에 5kg가 빠졌는데 이게 몸무게는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잖아요.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느끼면서 훌륭한 제품 안에 내 의지력이 플러스가 되면 정말 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체험을 겪었고요. 저희 신랑이 제가 이제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반대가 심했어요. 어떤 식으로 심했냐면 제가 이제 제품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집에 제품이 많이 깔려 있겠죠? 한 날은 되게 열이 받아와가지고 뉴트림을 봉지가 열려있는 채 확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뉴트림을 천지 딸기 맛을 먹었는데 딸기 맛이 나는데 나가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치우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사이사이에 뉴트림이 다 깔려있어요. 되게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하고 이제 그런 과거를 지니고 있었는데 저희 신랑이 제가 이제 제품력은 좋으니까 저도 먹겠다 싶어서 제품을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해서 먹긴 했거든요.
자기 어느 날 보면은 제품이 없어지고 어느 날 보면 뒷바퀴 뭐 이래요. 어디 갔나 봤더니 저희 신랑이 약간 맨날 물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약국도 한번 간 적이 없고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은 적도 아프면 땡으로 앓고 일어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챙겨줘도 잘안 먹는 스타일인데 혼자 가서 약 그냥 다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헬스팩이 없으면 헬스팩 빨리 사와라. 헤파실이 없으면 헤파실 빨리 사와라. 막 이랬는데 제 주머니에서 털어서 제가 제품을 대지 않고 그 사람 주머니에서 털어서 제가 지금 제품을 대고 있어요. 원래는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 스타일인데 제품력을 보니 자기는 없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제 가족, 친구, 동생들 가족이랑 놀러를 가는데 뭐 이제 술을 마셔야 될 일이 있다면서 저한테 오늘 아침에 그런 거. 야, 헬스 떨어졌더라. 잘 주문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빨리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유산을 더 변형하여 좋은 체험 사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나서겠습니다.